휴가를 받고 일주일 동안 한국에 갔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리사이틀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거기서 뭐 약혼 프로포즈 받았다는 약혼을 했죠. 약혼식을? 약혼식을 했죠. 약혼자분이 누구신데? 유주영 씨요. 당시에는 가수였어요. 무슨 노래? 낙엽이 우수수 오! 떨어질 때 부모 아닙니까? 네, 부모. 아, 그걸 부르셨던? 네. 예, 예. 네, 제 당시에 애인이죠. 저보다 6년 위예요. 첫사랑 인물이 예, 그러면? 예. 그러면 그때 예. 국민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제 공연을 생중계하는 게 TBC였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방송에서 다. 생중계가 될 정도로 그렇죠. 예. 예, 예. 나만 몰랐어요. 예. 오는 관객들도 알았고 약혼자는 뭐 알았고 MC 하시는 곽규석 씨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제가 이제 분장실에 있는데 예. 이제 프라임 아저씨가 무대에서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인데 여러분들에게 여기 주인공을 소개하겠다고 나오라고 내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나갔죠. 그랬더니 미스터리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약혼을 한대. 그렇다고 반지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막 객석에서 안 나온 거야. 할 수 없이 끼고 있던 시계를 내가 풀러가지고 다시 끼워줬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 전날 또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랑. 그죠? 예. 근데도 마지막 날 아예 그냥. 안 했지. 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인의 약혼식 날 약혼식을 모르고 왔던 유일한 분이시네요. 근데 그 이후에도 결혼식 때도 저는 샤워도 못하고 결혼했어요. 공연 다음 날 하는 바람에 참 많아요. 유일한 게 좀 많아. 결혼식 하는데 샤워도 안 하고 결혼식 쟁 간 거예요? 늦잠 자가지고 이빨만 닦고 결혼하는 거. 당시 그럼 유명한 가수 커플이 이제 다 생긴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결혼은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 후에. 예. 네, 세종호텔에서 결혼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식구가 다 들어갔죠. 네, 미국으로? 네. 저희 말해서 이민을 간 거네, 이제.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무릎팍도사가 이제 또 이제 용기를 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행복한 미국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영원히 행복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결혼 생활이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의 꿈은 어렸을 때 결혼을 하면은 무대를 내려오고 싶었어. 예,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에서 밥하고 뭐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렸는데 예, 예. 어릴 때부터 원했는데 저하고 결혼하고선 이분이 노래를 관두셨어요. 관두고 저의 매니저를 한 거예요. 반대가 돼버렸네요. 반대로 그분이 무대를 관두고 저를 서포트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 그러니까 그게 실망이었죠. 그 당시에는? 예. 예. 이제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본인이 약해진 상태에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뭐.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저희들이 한 4, 5, 6년을 그러면서도 계속 하다가 이제 당시에 또 75년도예요. 한국을 잠깐 나왔어요. 그때 MBC에서 윤복희 특집 쇼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저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LA에서. 그래서 나갔더니 신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누가 저를 사랑한다고 난 거예요, 신문에. 짝사랑인 거죠. 근데 그 나왔던 그분이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 실렸던. 그렇죠. 네. 기사가 그걸, 될 정도로 이제 슈퍼스타. 아까, 네. 그분이 유명세를 봤을 때는 우리 네 명을 사실은 합한 것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쩌냐고. 공항에서? 오, 괜찮구만 그래. 나도 그런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아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데 왜 그냥 나약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신경을 제 남편이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느 상황에서는 너무 예민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화학 김에 그런 거야. 근데 결국 인생으로 봤을 때는 상관 있는 남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재혼을 한 네. 주인공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용했죠, 제가. 예? 제가 이용했지. 제가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 말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 남편 보라고. 그냥 그런 나쁜 여자였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을, 그 사람의 그 순진성을 내가 이용을 했다.
그러니까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이지. 그 이용이 일단 너무 파격적인 지금 이거는 우리 예, 저로서는 그래서 너무, 제가 너무 지금 놀랐습니다. 지금 참 그분한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아 이거나 큰 잘못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미안하다. 없던 걸로 하자. 반지를 돌려줬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집도 다 가지라고. 다 주고 저는 이제 새벽 4시에 퇴행금지 해제되고 나왔죠. 예, 그리고 이분이 몇 년간 우리나라를 못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소문에 예. 많은 유나무계를 이렇게 내쫓았대라. 뭐 폭행을 했다. 거짓말이 많이 나돌았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굉장히 사랑했었기 때문에 뭐 참 저를 귀하게 여겼었어요. 너무 잘해줬고. 그래서 창씨 그게 죄송하죠. 그러면 그 결혼식을 올린 것도 사실인 것이고 헤어진 그렇죠. 것 또한 사실이지만 네. 그 외에 또 너는 모든 일말의 이야기들은 다 팩트 아니다. 그렇죠. 네.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헤지고 나서 저쪽에 이제 결혼하시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그러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혼자 살겠다고 한 거죠. 제가 그런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철없이 그잖아요. 두 사람 두 남자한테 아픔을 준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는 이걸로서는 it's enough. 너는 열심히 관객들한테 이걸 하면서 해도 너는 될까 말까다. 그래서 78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죠.